매일 오전 11시 여러분의 계좌에 마법 같은 빨간 불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 오늘도 테마 술사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부터는 저희 테마 술사도 조금은 새 단작을 해서 찾아뵙고 있죠. 월화수 또 새로운 전문가와 함께하셨다면 오늘부터 목요일 금요일은 또 다른 전문가께서 함께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영웅 같은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데 자,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웅 박서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주식 투자 과연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천천한 오아시스가 되는 길 안내를 해드릴, 그리고 마법 같은 기법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 해드릴, 쉽고 즐겁게 수익 내는 테마의 주도자로서 시청자분들의 계좌를 플러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술 같은 빨간 불이 들어오기를 기원하면서 박서준 전문가와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금요일 박서준 전문가를 이 시간에 만날 수 있고요.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이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있는 이 QR코드 찍어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박서준 전문가의 노란 톡방으로 연결이 되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 인식시켜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비밀번호는 7788로 설정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또 박서준 전문가님 첫 출연이신데 얼마나 또 알짜배기 정보들을 전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그래도 시장 점검부터 좀 해봐야겠죠. 영국에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가 스며시 나오는데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 대응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시장 점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일자 영국에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작년 대비해서 10% 이상 이제 상승을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전일에 하락으로 조정을 좀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기술주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세까지도 보였지만 이제 은행주들이 실적 발표를 통한 리스크를 줄이면서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또 한번 재차 보합성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직 현재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좀 약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오늘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일단 테슬라 실적 발표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급형 모델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엔트리 모델급이 나오면서 생각보다 매출액이 부합하지 않다 보니까 약한 모습과 또 가격이나 이 부분 여러분들 뉴스로 다 보셨죠?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약한 모습을 보였으나 2차 전지 결국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업종의 움직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슈 섹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슈 섹터로는 지금 현재 오늘 2차 전지 관련 섹터, 그중에서 특히 STX, GI-TEC, EID가 지금 이슈를 받고 있는데 STX나 EID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물, 이렇게 광산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 GI-TEC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전지 장비주인데 결국에 이제 사이클, 슈퍼사이클이 돌면서 장비주들로 기존에는 2차 전지 소재에서 장비주들 쪽으로 좀 넘어가는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을 좀 자세하게 계속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리 벌써 이미 TSI나 CIS 같이 최초 공정에 들어가는 부분들은 벌써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고 뒤에 후공정 부분이나 아니면 중간 부분, 이 부분에서 있는 장비 업체들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부품 관련주로는 이제 모베이스 전자, 삼부모터스, 모베이스가 이제 특징주로 좀 잡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현대 기아차가 이제 미국 공장 증설과 함께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겠다고 전기차를 확장시키겠다고 한 부분 때문에 먼저 일단 현대차 관련 부품 관련주들이 먼저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아직 해외에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STX 먼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징주로. 지금 STX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상승과 눌림을 보이고 있고 오늘 드디어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입니다. 이 앞쪽 큰 상승을 일으키면서 올라갔던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 상승 여유가 가능하다. 이 부분으로 한번 이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EID는 이제 유상증자 부분과 함께 이제 리튬 강산 부분에서 MOU 체결을 하면서 이슈이 되면서 또 대주주인 이화전기가 지금 현재 250억 제3자 유상증자 이슈를 내서 두 종목 다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또 GI텍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모베이스 전자. 모베이스 전자죠. 현재 갭이 떠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현대차와 통합 컨트롤러 개발 및 전장 사업 이슈로 인해서 현대차가 지속적 투자 발표를 하면서 모베이스 전자가 수혜를 받으면서 이제 약 한 2,000원 미만이었던 종목이 지금 벌써 3,000원대 가까이까지 뛰어오른 모습인데 아직도 추세는 더 갈 수 있을 추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앵커님, 주식 투자 네. 하실 때 네. 혹시 중요한 부분, 기법을 많이 이용하시나요? 아니면 차트를 많이 보시나요? 아, 저는 실적 위주로 보는 것 같은데. 아, 실적이요? 네, 뭘 봐야 돼요? 그렇죠. 실적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적자를 지속하다가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종목들. 그렇게 보면은 뭐 1, 4분기에도 적자로 찍혀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미래 모멘텀을 끌고 올 수 있는 종목들이 더 이슈를 받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앵커님을 위해서 그리고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제가 기법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아, 기법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박서준 전문가 제가 영웅 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제 이선 기법이라고 해서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입니다. 이슈를 이용한,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야, 여러분들 다들 이슈가 나오면 사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앵커님도 이슈 나오면 저거 사야지 하다가 물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세요? 아,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사는 경우에는 많이 늦은 경우나 아니면 그 이슈가 단기적인 이슈일 때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들 손실을 많이 보세요. 그래서 앵커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 잘 네. 체크해 주셔서 투자하시면 시청자분들과 함께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선 기법이라고 해서 쉽죠? 이선. 이슈가 나오기 전에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이고요. 이제 대반, 요거는 대반 기법이라고 해서 검색식입니다. 황금선을 이용한 대박 수익 반등 검색식인데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등 나온 이후에 쉬어가는 눌림목 타이밍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짧게는 30%, 많게는 100%, 200%까지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방 기법, 네. 우량주 5일선 반등 기법인데 여러분들 우량주 투자하실 때 어떻게 투자하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앵커님은 우량주 혹시 투자하시나요? 네. 그렇죠. 우량주 위주로 중장기로 보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9만 원대에 있다가 지금 아직도 6만 원대인데. 그렇죠. 또 어떨 때 보면은 꼭 장기 투자가 해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장기 투자가 꼭 해답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우량주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우량. 우량 아시죠? 우량아처럼 덩치가 커서 그런 건데 덩치가 큰 종목일수록 돈이 많이 돌아야지 상승이 나오고 또 하락이 나오는데 그 폭이 상당히 제한적인 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가야지만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가만히 들고 있는다고 해서 또 올랐다 떨어졌다 요거에 아 어제는 수익인데 오늘은 또 마이너스네 아니면 보합이네 아 어제 팔걸 이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우량주 5일선 반등기법을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래서 이선기법. 자, 이슈가 나오기 전 수급을 이용한 선침의 기법.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먼저 종목. 다이나믹 디자인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월 30일이 타점이었습니다. 중요한 타점. 자, 3,300원 부근.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선 기법의 가장 중요한 맥점은 저점을 횡보하고 있다가 여러분들 항상 저점에서 사고 싶어 하는데 나중에 아, 저거 체크해 놨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어떻게 벌써 급등을 시작했죠. 그거에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자, 요 앞에서 거래량 전과 다른 앞전과 다른 10배 이상의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 추세를 잡고 움직이는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의 움직임,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샀다가 바로 다음 날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 지지를 하는가 보면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그다음에 또 거래량이 더 들어와요. 근데 앞전과는 더 큰 거래량.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메이저 수급이 크게 들어온다는 거죠. 자, 이 종목 앞선에서 3개월 정도 횡보를 했습니다. 충분히. 자, 횡보 구간이라는 건 거래량 없이 횡보 구간이라는 건 서로 물량이 크게 없이 서로 사고 팔고만 반복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피말리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 갑자기 없던 큰 거래량, 10배 이상의 거래량이 들어온다면 이제 메이저 수급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구나, 곧 이슈가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선기법이 이슈가 나오기 전 선침에. 자, 그래서 여기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점점점 여기 상한가 같기 때문에 2연속 상한가 같기 때문에 거래량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큰 거래량 나오는 부분에서 아, 제가 여기서 기법에 나오지 않는 여러분들 팁 하나 또 드릴게요. 여기서 갭 상승을 해서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들. 자, 여기서 부분에서 여기 또 위에 선을 딱 그어보면 어떻게 되죠? 자, 지지와 저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지지와 저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갭 상승해서 올랐다가 큰 거래량 나고 조정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지지를 합니다. 요 지지선. 지지선이 확립이 됐고 요 윗선은 뭐다? 저항선. 저항.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은 이럴 때 활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요 지지선을 지지를 하죠. 그리고 여기 저항선을 하는데 저항선을 이때 돌파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갭으로 떴습니다. 갭 상승. 자, 그러고 나서 저항선. 자,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저항선이 바로 지지선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여기서부터는 지지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지지를 하고서 또 한 번에 급등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선기법으로 270%라는 수익률. 얼마 만에? 그렇죠. 약 한 2주 만에. 앵커님. 네. 제 설명이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오, 너무 듣기 편하고 좋은데요? 네, 지지와 저항. 오늘 좀 이해가 쉬우시죠? 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종목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선기법의 두 번째, EM플러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2차전지 관련주죠. LFP 배터리와 리튬, 그리고 가장 EM플러스의 이슈인 바로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제 실사를 갔다 왔다. 아직 발표는 안 나왔습니다. 근데 발표가 난 기업들은 급등을 막 하죠. 지금 현재 사우디가 라마단 기간이라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자, EM 플러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전에 횡보를 쭉 해오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드디어 없던 거래량이 나옵니다. 근데 아까 잘 보시라고 했죠. 그 다음에 움직임을 봐야 된다. 급등. 그 거래량이 급하게 터진 후에 움직임. 근데 살짝 지지를 못하고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가 또 쓰이는 거예요. 자, 여기 뿅뿅뿅뿅뿅뿅 딱 해서 지지선을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매수 타점을 딱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 타점 4,600원 부분 타점을 잡습니다. 자, 이 종목도 그러고 나서 큰 거래량들이 나오면서 올라가고 또 횡보하고 또 올라가고 횡보하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250%라는 큰 상승, 대세 상승을 보인 종목입니다. 자, 저점에서 횡보하다가 이 종목은 솔직히 방열 사업 그리고 특장차, 소방기구들, 소방차에 들어가는 부분들, 소방차 부분들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뭐만 하겠다. 요즘 앵커님 뭐만 네. 붙으면 급등 상한가를 달리죠? 아, 2차 전지죠. 그렇죠. 네. 2차 전지죠. 무섭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올라가는데 2차 전지 여러분 지금 에코프로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겁이 나서 못 사시죠. 네.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유자 영역으로 단기적인 단타만 트레이딩이 되시는 분들만 노리는 자리고 이제는 이런 종목들을 계속 체크해서 자, 이선 기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앵커님. 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이벤트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선 기법이 적용되고 나서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EM 플러스가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라는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종목들은 이선 기법이 적용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강의 시간 통해서 계속 들어볼 거고요. 잠시 짬을 이용해서 여러분에게 노란톡방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오늘 첫 방송에 들어간 전문가 박서준 전문가, 영웅 전문가입니다. 자, 아래쪽에 노란톡방 들어올 수 있는 QR코드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카메라를 실행하셔서 이 네모난 QR코드가 화면에 들어가게끔 인식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안에 영어로 된 링크가 나타날 건데요. 그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노란 톡방으로 입장할 수 있게 되고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날 겁니다. 그 비밀번호란에는 7788 이렇게 숫자 네 자리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100%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 한번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이야기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로 시크릿 공략주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첫 방송인데 무려 다섯 종목이나 준비를 해오셨다고 합니다. 앞서서 말씀을 또 해주셨지만 2차 전지, 오늘 아무래도 뭐 리튬이라든지 이런 소재 관련주 양극재는 일제히 차익실현 매물 맞으면서 하락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가고 있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있죠. 오늘 장비주로 이제 순환매가 넘어가는 장세다라는 말씀을 또 앞서 해주셨는데 이 시크릿 종목 가운데 또 2차 전지 장비주, 뭐 폐배터리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채널 고정, 오늘도 방송 말미에 시크릿 공략주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서준 전문가 계속해서 좀 강의를 들어볼게요. 또 어떤 종목들이 이선 기법에 적용을 받았나요? 네, 이선 기법. 보시면 되게 쉽죠? 이슈가 항상 따라붙습니다. 아까 다이나믹 디자인도 니켈 관련 이슈가 따라붙게 되고 자 이슈가 터지기 전 선침의 기법 그래서 이선 기법인데 그러고 나서 EM 플러스도 이슈가 터지기 전에 선침의 기법 자 오늘 또 세 번째 박셀바이오 예시로 박셀바이오 준비했습니다. 박셀바이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임상 중단 포기로 인해서 10만 원 가까이 올라갔던 종목이 어떻게 됐죠? 3만 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치만 지금 다시 부활의 시점을 타오르고 있고 요번에 아마케에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식약청에서 이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목적 사용 승인 네. VAX NK 요 부분을 승인했죠. 근데 이선 기법이 이게 어떻게 통하냐? 자, 박셀바이오도 전에 없던 큰 거래량들이 하나 둘씩 요거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갑자기 나오면서 지지를 하죠. 중요한 부분은 지지를 하는 선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지지하는 선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거래량 나온 캔들에서 지지를 하는가? 그럼 지지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죠. 자, 중요한 부분은 이때 놓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상승 후
우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것도 한 번 더 아까 이어서 그 지지와 저항에 의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자, 국거리 장단. 여러분들 아시죠? 국거리 장단. 국거리 장단은 제가 조금 변형한 건데 국거리. 국거리 소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장대 양봉 이외의 단봉이다. 애터님 이해 쉽게 하셨나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네. 국거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소고기, 우리 소고기 먹어야죠. 수익 내서 장단 맞춤이라고 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이렇게 단봉이 나오는 경우, 단봉이 나오는 경우 요 라인선, 지지선을 지켜주면 장대 양봉 다음에 단기, 단봉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 이게 앞에 차트에서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국거리 장단, 소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국거리 장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또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점 이후에 박셀바이오가 여기 상한가를 가고 이때 식약청 허가가 나오면서 상승이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서 이제 오늘까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여기 지지선으로 돼서 여기를 지지한다면 추가적으로 이 언저리 부분 얼마죠? 5만 7천 원? 네, 5만 7천 원 부분을 지지한다면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박셀바이오 여기서 언제? 4월 3일, 이번 달 초였습니다. 10일, 10거래일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벌써 84%라는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슈가 나오기 전에 선침에, 여러분들 선침에 가장 좋아하시잖아요. 상승 나오기 전에 미리 저점에서 잡아두면 푸근하게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 엄청난 급등을 나와서 이슈가 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챗GPT 관련주죠. 인공지능 AI로 자, 대주주가 바로 한국항공우주입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이죠. 엄청난 그룹들이 왜 코난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것만 해도 이슈가 상장할 때 벌써 이슈가 됐었고 그 이후로 상장 이후에 쭉 그냥 조정만 받고서 쭉 빠졌어요. 근데 코난 테크놀로지도 동일하게 자, 여기 저점에서 큰 거래량. 어휴, 여기 밑바닥에 있던 거래량이 이렇게 점프업을 하는 거래량이 큰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32,000원대 타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지속적으로 상승 나왔죠. 여기서도 또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 저항. 그래서 저항을 돌파하니까 또 날아가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청자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 저점에서 거래량이 나와서 엄청나게 10배 이상 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지를 하는 부분. 그래서 두 번째 날에 매수 타점을 잡고 그 다음에 공략 타점을 잡으면 이렇게 총 얼마? 370%라는 엄청난 상승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선 기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 어디서도 이런 얘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거래량. 이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다음에 이제 캔들을 보셔야 됩니다. 캔들이 지지를 해주냐 못 지지해주냐. 다음날 바로 올랐다고 사서 그날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날 아니면 종가로 탁 사도 되지만 그럴 경우에는 심적으로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날 조정받으면 여러분들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내려도 걱정, 올라도 걱정. 조금만 올라도 아 팔아야 돼? 그리고 조금만 내려도 아 이거 손절해야 돼? 이러시잖아요. 그런 걱정 없이 여유롭게 천천히 지지하는 거 보고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래량 수급이 들어온 이후에 캔들, 지지하는 캔들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슈, 큰 이슈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AI 인공지능 기업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음성을 자동적으로 텍스트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모의 훈련 같은 것들. 그래서 항공우주가 지금 지분을 갖고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바로 항공산업, 항공산업 부분에서 이제 비행사들, 항공우주 조종사들의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맡고 있고, 또 SK텔레콤과 함께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부분과 인공지능 부분까지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금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이제 네이트 검색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개발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는 조정 받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있으면 반등의 골든 타이밍이 온다. 황금 대박 기법. 그거 올 거니까 요거는 또 이어서 다음번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슈가 나오고 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급등하는 상승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 다음 여러분들한테는 수익으로 돌아온다. 여러분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래량 수급이 들어오는 거 체크하고 나서, 그리고 캔들 보시고 이슈, 그 다음에 항상 이슈가 터져나와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수익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법. 자, TSI. 여러분들 2차전지 장비주로서 여러분들 전극을 만들 때 믹싱 장비입니다. 근데 2차전지 장비주들을 잘 봐야 된다는 이유. 이따도 또 한 종목 더 소개시켜 드릴 텐데, 히든 종목에서 시크릿 종목으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2차전지 장비주들은 삼성 SDI, 그리고 SK온,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에 대부분 다 같이 납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믹싱 장비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2차전지 장비주들은 상당히 시제품 테스트를 끝난 후에 완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회사에 맞는 제품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변경이 없어요, 잘. 왜냐하면 그만큼 사양을 맞추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장비주들은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라, 지금 이슈가 뭐가 있죠? 앵커님, 미국에 지금 삼성 SDI가 LG 네.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아, 그렇죠. 공장 증설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공장 증설하면 공장 그냥 겉에만 만들고 마는 게 아니죠. 안에 그쵸. 뭐가 들어가죠? 안에다 장비 다 넣어야죠. 채워넣어야죠. 그래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사이클이 아니고 바로 앞에 붙는 게 슈퍼 사이클. 어마어마한 매출 성장. 근데 또 중요한 게 중국도 지금 현재 공장들을 엄청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공장 계속 늘리는 거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확장을 하고 있고, 삼성 SDI도 중국에 추가 공장.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가 메가팩토리, 메가팩토리 생산을 하고 있어서 2차 전지 장비주들이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TSI 보도록 하겠습니다. TSI도 이성기법을 통해서, 자, 전에 없던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아까 말씀드렸죠. 지지하고서 거래량이 버텨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죠? 다시 쭉 하락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이렇게 버텨준다. 그러면 그때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죠. 공략을 잡아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천천히 기다렸다가, 자, 여기서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저희는 미리 여기서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항으로 되는 부분이고, 저항을 돌파하는 부분, 그 부분을 본 거고, 이 밑에 이 타점에서도 한 번 더 잡아도 공략해도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캔들이 기준이 돼서 저항이었던 부분이 이제 이 위로 자리를 잡으면서 바로 뭐가 되죠? 바로 지지가 되는 겁니다. 지지선이 돼서 이제 상승을 시작하고, 또다시 이 부분이 또 지지선이 돼서 쭉 오다가, 얘는 좀 횡보가 조금 길었어요. 횡보를 좀 길었는데 여기 큰 캔들 나오는 부분은 지지하고서 다시 한번 상한가 가고 급등을 이어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TSI 같은 경우도 동일하죠. 지지와 저항을 잘 알게 되면 여기 상단 꼭지점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되냐? 급등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여기 부분을 잘 지켜주는가 체크를 해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노란톡방에도 많이 또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 닉네임 3849님께서 박서준님 이름 멋지네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도 다른 전문가님보다도 천천히 해주셔서 이해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첫 방송 강의도 이렇게 순항을 하고 있는데요. 박서준 전문가가 궁금하다 그리고 이선기법이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우리 투자자분들끼리도 소통하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도 방송이 끝나고 또 함께 소통 통해 참여할 계획입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는 QR코드 아래쪽에 이렇게 네모나게 저희가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간중간 계속 하단에 이렇게 나갈 겁니다. 뜰 때마다 스마트폰 카메라 가져다 대셔서 인식시키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비밀번호 7788 입력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노란톡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선 기법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 가만 보니까요, 전문가님 닉네임도 영웅 두 글자고 기법도 뭐 이선, 대반, 우반 이런 식으로 약간 통일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웅이라는 닉네임은 또 어떻게 갖게 되신 거예요? 아, 영웅. 여러분들 영웅 잘 알고 계시죠? 영웅에서 중요한 부분은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의 영웅, 히어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웅 히어로 하면 조금 그래서 영웅 박서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부디 우리 그 계좌 많이 물리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구원 투수가 되기를 영웅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계속해서 이선 기법까지 알아봤고요. 이제는 종목을 좀 공개를 해주실까요? 아 종목 공개 전에 제가 잠깐 네. 요 참여 방법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웅 저 박서준 전문가는 방송 시간은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오전 11시에 하고요. 공략주는 이제 이슈, 시크릿, 특징주 종목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분들 쉽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참여 방법은 이 노란톡에서 전략을 공개하는데 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QR코드를 사진 어플을 켜서 누르신 다음에 나오는 영어 주소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노란톡방으로 입장 가능하게끔 참여하기 눌러주시면 참여가 되시고요. 이 부분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상단에 있는 번호로 문자 박서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크릿 종목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빛이 나는 시크릿 여러분들 잘 아시죠? 숨겨져 있는 빛이 나는 종목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잘 갖고 계시면 이제 오아시스처럼 사막에서 뚜벅뚜벅 걸어가다 뻥 터지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시크릿 종목을 준비했고요. 제일 첫 번째 종목, 자동차 부품 종목을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조금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21년도부터 2년도까지 작년까지 전기차들이 출시가 됐는데 대부분이 바꿀 사람들은 다 바꿨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아직 내연기관 차가 너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차량을 사게 되면 5년에서 10년 정도 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붐이 좀 일었죠. 그러면 최소 이제 매년 2, 3년 텀으로 인해서 조금씩 구매 비율이 올라간다. 재작년부터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5년 후쯤, 그러니까 내년,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 전격적인 시즌이 될 것 같고 지금 올해 미국 출시 전기차 라인업입니다. 자, 현대기아에서는 아이오닉 6, 7, EV6가 나올 예정이고 잘 보시면 이제 GM이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포드, 테슬라도 로드스터라는 모델을 또 나올 거고요. 그리고 GM에서 또 트럭, 그리고 아우디, 벤츠, BMW, 스텔란티스. 자, 이때까지 출시된 전기차보다 훨씬 더 많은 라인업이 올해 생산이 되고 출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당연히 GM이라든가 현대라든가 완성차 업체들. 자, 이게 우리는 미국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한국 주식을 소개하는 코너이기 때문에
그걸 보셔야 되고 당연히 부품들, 여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 진짜 핸들부터 해서 타이어, 조향장치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들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베이스 전자나 이런 것들은 현대기아의 이슈를 타고서 갔지만 이제 차량들, 특히 올해 GM이 많이 밀렸어요, 순위가. 그러면서 GM도 지금 크게 다시 미국에서 전기차 시장, 테슬라를 잡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벤츠, BMW도 지금 점유율이, 전기차 점유율이 많이 낮은 상태인데, 지금 테슬라가 1위, 그다음 2위가 현대기아죠. 그리고 그다음이 GM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역전하려고 GM이 칼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관련주로 준비를 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 EU에서는 35년, 아직 조금 많이 남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이 부분은 벌써 2025년, 3년 후부터는, 아, 2년 후죠? 2년 후부터는 내연기관차가 없습니다. 그러면 1년에서 2년 전부터 생산을 더 이상 안 하기 시작하고, 그럼 뭐가 나온다? 바로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은 전기차, 전기차밖에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영국과 독일, 스웨덴,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2030년, 그리고 프랑스랑 미국,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2035년, 이때부터 이제 내연기관차가 판매가 중단되니까 그 2년 전부터 이제 전기차가 휩쓰는데 새 전기차가 이제는 시장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준비한 종목 에코캡입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품 세터로서 이제 자동차용 전기 배선 그리고 부품 와이러닝레스 밸브 소켓 LED 모듈 등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주 고객처는 중요한 게 포드와 현대기아입니다. 근데 주가를 보면은 크게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때가 이제 전기차 이슈 받고 나서 횡보를 걸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기법. 이성기법. 앵커님, 네? 이성기법 한번 복습할까요? 이성기법 제일 처음에 뭘 봐야 된다 그랬죠? 이성기법 거래량이었나요? 그렇죠. 거래량을 봐야 되죠. 근데 이제 에코캡이 슬슬 시동을 건다. 자동차처럼.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최근 들어서 1월 달에 한번 거래량이 나오고 올해 3월 달에 한 번 더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 박스권을 돌파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여기 지지선을 확실히 지지하면서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 위에는 두 개에서는 당연히 저항선이 되죠. 근데 거래량이 나오게 최근 들어서 또 거래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없던 거래량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파 준비를 하고 있다. 에코캡 하락의 이유는 당연한 게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가 GM이 아직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생산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 나왔죠. 볼트. 볼트 전기차 하나 나오고 왜냐하면 에코캡의 주 고객차 아까 뭐라고 했죠? GM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도 신차 전기차 출시 라인업에 보시면 GM이 가장 많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캡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당연히 아까 앵커님이 얘기하셨듯이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근데 에코캡 올해 GM에서 자동차 전기 라인업을 늘리면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는 흑자 전환하면서 다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자,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랐기 때문에 이 하단 부분을 잘 지지하는가 보고서 지금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이 에코캡에 대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에서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밸류업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 2차전지 배터리 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소재, 여기가 이제 먼저 다 크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LNF, 포스코 케미칼 뭐 해서 전해질, 분리마, SKIET도 최근 큰 상승 계속 보이고 있죠. 그리고 동박 관련주들. 동박 관련주는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 조금 쉬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눈여겨보는 거는 SKC랑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장비. 공정장비에서 이제 전국공정. 이제 PNT, CIS, 뭐 어제 조립공정에서도 또 이슈들, PNT나 하나기술들이 계속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검사장비, 그리고 자동화장비. 이 시스템을 자동화를 토탈 솔루션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SFA라는 회사가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후공정, 후공정도 SFA가 맡고 있어서 SFA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제가 갖고 온 종목은 SFA는 아닙니다. 바로 HYTC라는 종목입니다. HYT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2차전지, 이제 소재에서 급판공정, 급판공정이 좀 말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플러스극과 마이너스극에 전극이 있는 걸 아시죠? 그 부분에서 그거를 커팅해주고 잡아주는 부분인데, 요 커팅 기술이 중요한 부분은 초밀도 정밀 제품을 생산하는 부분이라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커팅 기계와 요 와이어링,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커팅이 되고 나서 움직이지 않게 잡아주는 요 두 가지 생산 품목이 가장 큰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부분은 요 커팅 장비가 쉽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초정밀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차 전지비 슈퍼사이클에서 또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TSI와 CIS 이런 부분들은 벌써 상승이 크게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크게 상승이 나올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HY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은 쭉 해서 거래량 없이 횡보를 오래 걸쳤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한번 언제? 3월 초에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최근 들어서 또 다시 힘을 받지 못하고 빠졌어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래량 들어오고서 막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요한 부분은 올라왔을 때 계속 거래량이 이어지는가 보시고 지지를 하는가 보시고, 지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빠지죠. 근데 다시 올라가는 부분인데 얘는 여기서는 딱 만 원 부근을 딱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저항으로 돼 있는 고점을 이제 돌파를 시도했습니다. 원래 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갑자기 급등이 나와서 좀 아쉬운데,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성기법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들 몇 프로씩 올라갔죠? 100%, 200% 막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저점에서 시작되는 종목이다.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요 선을 지지하는가 보시면서 체크하시면서 투자하시면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이다. 특히 2차 전지에서 절단기 부분, 전극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라주는 전극 절단기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미국,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삼성 SDI 어디랑 하죠? GM과 JV 합작법인을 만들어서 미국 공장 설립하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디랑 하죠? 그렇죠. 포드랑 하죠. 포드. 그리고 중요한 부분 테슬라. 테슬라도 공장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기가 직접 나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 만들래 라고 하고 해서 테슬라, LG 에너지 솔루션, 포드, 그리고 삼성 SDI와 GM. 자, 미국에서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 2년 내에 설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설비는 야 갖고 와 하면 바로 갖고 오는 게 아니죠. 미리 선주문을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주문을 해서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형 기계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미리미리 준비, 주문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HYTC 수주가 밀려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지금 미싱 장비랑 이런 부분들이 최초 도입 장비들이 지금 수주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극 만들고 전극 커팅 장비 이 부분이 이제 이슈를 받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 우리 레몽레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레몽레인. 앵커님도 재벌집 막내 아들 혹시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재밌게 봤죠. 그렇죠. 이게 OTT 시장과 재벌집 막내 아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과거로 돌아가면 주식 지금보다 더 잘할 텐데. 맞아요. 그쵸? 여러분들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실 수 있었는데 앵커님 하여튼 레몽 재벌집 막내 아들 네. 재밌게 보셨으니 참. 네, 주식하는 사람들은 재밌게 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주식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특히 그리고 이제 웹툰. 웹툰으로도 잘 이어져서 웹툰에서는 TV에서 안, 뭐 홍보 같네요. 홍보하면 안 되는데. 웹툰에서는 더 숨겨진 이야기나 더 개봉 못했던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자, 우리 레몽레인은 왜 집중해야 되냐.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작을 하고 나서 판매를 할 때 지식재산권에 대한 부분을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방이 나가면 나갈수록 원래 판매를 해서 제방에 대한 권한을 판매를 해서 수익금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IP의 50%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방이 되고 다른 나라로 수출하고 가면 갈수록 계속 그냥 돈이 들어오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매출, 작년에는 아까도 앵커님이 실적을 먼저 많이 본다. 그리고 결손인 종목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도 작년에는 적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재벌집 막내 아들로 인해서 흑자 전환 예상되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백설공주에게 죽음물이란 이제 이슈 좋은 종목들이 이제 좋은 종목이 아니죠. 좋은 방송 드라마들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슈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재벌집 막내 아들이 종영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됐죠?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번 반등을 한번 크게 주고 나서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어떤 양상이 나타났죠? 이방기법, 이슈가 되기 전에 반등기법이라고 했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바로 거래량. 거래량이 한번 나오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지지하고서 이제 거래량에서 우상향 틀어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이제 드라마, OTT, 이제 OTT가 생활화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레몽레인 올해 상반기에 흑자 전환으로 돌아설 거로 예상되고 하반기에 드라마까지 이슈가 되면서 터져주면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 레몽레인과 아까 말씀드렸던 시크릿 종목들 다 노란톡방에 오시면 매매 전략과 함께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들까지 많이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 부분으로 들어와 주셔서 매매 전략 많은 분들 챙겨가시면 나가겠고요. 수익 그리고 기법 강의들까지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오늘 시크릿 종목을 또 첫 방송이라고 다섯 종목이나 준비를 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세 가지밖에 말씀을 일단 못 드렸습니다. 이 뒤에 있는 두 종목도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폐배터리 관련주 그리고 챗GPT AI 관련주 준비를 하셨는데 방송 때 이렇게 다 말씀 못 드린 종목들은 노란톡방에서 안내를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 QR코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QR코드. 인식 시키시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숫자 네 자리 꼭 기억하세요. 비밀번호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박서준 전문가, 영웅 전문가와 이 노란톡방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고해주신 박서준 전문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오늘도 테마술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저희는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